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3화 악창기 편 여러분들 다들 보셨나요? 방영 이후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데 오늘 바로 한번 신규 귀신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시스템 드디어 추가됐거든요. 그것은 바로 합체 귀신! 오우, 멋있다 이거. 이 합체 귀신 100이젤부터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한번 새로운 귀신 포획해봅시다. 합체 귀신 제외하고 B급 두 마리라서 이거는 빅녀설 안 나오겠네요. 야, 이거 빡셀 수도 있겠는데? 이제 합체 귀신이 좀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름기도 합체 귀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좀 미리 많이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항상 걸러놨었는데. 어? 뭐지? 어둑신인가 이거? 시온? 야, 오랜만에 보는 애들 진짜 많구나. 아, 이게 A급이었으면 맨날 빅육 떨려가지고 잡았을 텐데 B급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깨비 여섯을 잡아야 됩니다. 아니, 야, 이 두억신이 너 별로 안 반가워 이제. 어? 아니다, 두억신이도 많이 잡아놔야 되지. 두억신이도 그 말티코어랑 합체 예정이기 때문에 얘는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얻어놔야 됩니다. 야, 두억신이 몇 마리 얻어놨더라? 뭐야, 뚬비가 나오네? 하하. 아, 구묘기랑 악창기 한 마리는 예언기고. 와, 이 소리 뭐지? 뭔가 nope. 아, 약간 낯선 목소리라서 혹시나 했는데 어림도 없죠. 지 만티코 바로 등장입니다. 야, 이거 맨날 그리고 빅녀설 오토로 돌리다가 제가 직접 잡으니까 왜 이렇게 낯설지? 모든 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는 슬렌더맨인가? 그렇지, 슬렌더맨도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예. 야, 슬렌더맨, 너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구나. 슬렌더맨이랑 벽수기, 예, 합체 예정. 다음. 아, 쥐설련가 이거는? 쥐설련 같은데. 쥐설련에 필요 없어. 아, 나중에 쥐 시리즈들끼리 합체해도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악창기 이렇게 생겼구만. 오케이. 그리고 저 지금 요일 던전도 돌아야 돼가지고. 합체시키려면 요일도전 돌아야 되거든요? 아, 어둑신이 말고 임마. 지금 갈 길이 바빠, 형이. 아. 어? 으라. 와! 금융이 빨리 나왔어! 아이고, 할매요. 저기, 마고 할마 그 친구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같이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스. 짜짜짜, 구멍이 일단 깔끔하게 겟. 이제 나머지 악창기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이비대하신 도깨비님한테 불가능한 SD 버전은 진짜 커요. 근데 어떤 악창기 이어서 나오나요? 오! 설마. 에이, 설마 진짜 레전드? 바로 레전드? Nope. 뭐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아, 구묘기가 확률이 좀 올랐나? 또묘기 파티는 좀 해봐요. 아니, 뭐야?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구묘기, 그 다음에 얘 무슨 귀신이었지? 기억도 안 나네. 돌입기, 그 다음에 구멍이 돌입기. 무한루프 뭔데? 응? 설마 악창기? 설마 악창기? 와, 나 순간 악창기인 줄 알았네. 아,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네. 뭐야 임마, 나 정체. 어? 조람기에 낚시를 하고 있어, 이 자식이고. 아,
순간 설렜잖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희 자식 그 하수구 귀신다 깨. 이상한 데 숨어있구만 너. 너희 자식 일로 와라. 내가 그대로 잡아줄 테니까. 엔노와. 자, 악창기 거대한 몸과 괴력으로 공격하는 귀신 일로 와. 오, 자, 악창기 획득 완료. 하하, 됐어. 그리고 요일 던전 돌아야 되거든요. 합체 귀신 오늘 100이 제법 만들어 볼 건데, 요일 던전에서 그 오늘 수금이니까 예, 공포의 병원 가서 잡아봅시다. 던전 요하임 잡아요. 고스트 소울 1개 획득. 지금 고스트 소울 6개 필요하거든요. 6마리 깔끔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활용 수집장도 있네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할머니! 저기 뭐냐, 제 할머니 친구분 저기 모셔왔어요. 예, 같이 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고스트 더블 X 귀신 합체 들어갑니다. 고스트 소울 6개 모았고요. 배기제법 A+거든요. 발제법 3개 들어가고 배기기 2개 거기다가 고스트 소울 6개까지 합체 들어갑니다. 자, 퓨전! 올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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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합쳐내는 거 개멋있어. 뭔데? 날개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거리는 A+ 배기 제법 획득 완료. 잡은 애들 이제 한번 싹 봅시다 우리. 자, 먼저 구묘기. 분노의 발톱을 가지고 있는 난 구묘기. 야옹!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고양이들을 복주하게 만들 수 있다. 필살기는요? 이기적인 인간들은 내가 쥐로 만들어 버린다. 어허. 그 2화에서 나왔던 능력들이 그대로 나오네요. 예. 능력은 고양이들을 폭주하게 만든대요. 아, 그래서 거기 나왔던 야옹이들이 잔뜩 화가 나 있었군요. 그리고 인간들 납치해가지고 쥐로 변신시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자, 다음 액창기 3화 귀신 최신 귀신이죠? 신상 귀신입니다. 물속의 포획자 악창귀.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물속을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 필살기는요? 하수도 근처를 조심해. 내가 퓨럴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공격력은 180이고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구에서 굉장히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딱 봐도 그 물에서 굉장히 잘 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납치한 사람들을 그 괴물로 만드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트롤이었군요. 오케이. 공격력은 구멸기는 150이네요. 한 30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기본 공격력은 악창기가 훨씬 좋네요. 자, 그리고 합체 귀신. 고스트 플러스. 배기 제법 등장이요. 배기기와 바알 제법의 합체 귀신. 배기 제법. 배기 제법.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는 날카로운 손톱을 더욱 날카롭게 깎는 것. 필살기는요? 내 날개짓 한 번이면 충격이 어마어마할걸? 야, 잠깐만, 이거 공격력 왜 이래 이거? 427화냐? 에이, 그 합성 귀신이 데미지 역대급인데요? 각 합체 귀신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거네요. 능력 한번 보시면은 100기접으로 소환한 다음에 퍼즐을 끝내면 골드 획득량이 15%가 늘어납니다. 아, 얘는 골드 많이 벌 때 골드 노가다용 그런 귀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킬 공격 5400. 잠깐만, 이 S... 야, 공격력 넘사벽인데? SS 박주민 X보다 무려 40이나 높아요. 야, 그러면 이거 나중에 S 플러스급 나오면은 공격력이 막 한 500 넘어가겠는데? 야, 배기 제법. 야, 상당히 세 보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파티 합류시켜가지고 바로 한번 전투 들어가 봅시다, 우리. 자, 필살기 들어갑시다. 금요기!
손톱 갈퀴기 어택. 와우. 샤. 그다음에 악창기 꼬리 공격. 화다. 마지막 배기 제법. 합체 귀신 출동. 배기 제법에 날개짓. 오. 멘트도 멋있어. 배기 제법에 날개짓이래요. 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신규 귀신들 한번 빠르게 잡은 다음에 위력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합체 귀신이 핵심이긴 하네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업데이트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굿바이.